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데일 리온의 소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미국 증시 상승만큼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그래도 2600선을 재차 올려놨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시장의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약세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위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SK 하이닉스로 좀 변경이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현재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가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지지부진하거나 그렇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그것을 좀 상징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시총 2위 탈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움직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만큼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는 2024년 시장은 좀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2024년을 좀 준비하는 매매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24년 초에는 일단 CES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국직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모든 반도체나 전자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나온 만큼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역시 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서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좀 참여를 할 것이다라고 좀 발표가 된 만큼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발표가 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한 해의 시장을 좀 마무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 마무리 잘하고 내년을 위한 마지막까지의 준비를 저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